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나의 이름을 내세운 교단을 만드는 것뿐이니라. 예, 물론입니다. 선택지가 없잖아요, 이스바라시아. 뭐 뒤진다는데 뭔들 못하겠어. 하! 부활의 또다 내가.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Cult of the Lamb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광신도 키우기 게임입니다. 이거 출시도 전에 트레일러 영상만 보고 와 이거 진짜 재밌겠다, 나 이 게임 나오면 무조건 한다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스팀에서 넥스트 페스트라는 출시 예정작들을 데모로 플레이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 중인데, 그래서 이것도 출시일까지는 아직 한 3달 정도가 남았지만 데모를 플레이할 수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번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이 귀여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양이 광신도의 교주가 돼가지고 이 세력을 점점 키워나가는 스토리라고 합니다.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미 예약 구매까지 끝내놓은 상태예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풀 죽은 양의 얼굴을 보세요. 묶여있네? 헉! 다른 애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니까 막 쓱네요. 결국에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는 너희들이겠지. 조금만 기다려라, 우매한 놈들. 약간 이 카툰풍의 그림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5D. 오, 뭐야. 사천왕인가? 제물로 받쳐지기 위해 무릎 꿇기. 살려주세요, 처영인씨. 저기요. 왜 다 화내요, 이 썩을 놈들아. 우리 앞에 저들의 마지막 종자가 있다. 다른 놈들은 이미 다 사냥하여 효수시켰지. 이 마지막 편제로 이제 예언은 결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아래에 묶여있는 저 이단잔 풀려날 수 없다. 그리고 이 신앙은 보존되리라. 이 죽는다. 잉? 뭐야? 천국인가? 천국인 것 치곤 묶여 있는 저 존재가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데. 가까이 오거라. 두려워 말라. 너는 이미 죽었건만 내 아직 너를 필요로 함이라. 저 어리석은 주교들은 죽음으로 나와 너를 가를 수 있다 생각하였다. 허나 이는 너를 내게 곧바로 보냄이라. 내 너에게 생명을 주나니 허나 거기에는 대가가 따름이라. 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나의 이름을 내세운 교단을 만드는 것뿐이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물론입니다. 선택지가 없잖아요, 이스바라시아. 뭐 뒤진다는데 뭔들 못하겠어. 아, 뭐야, 귀여워. Cult of the Lamb. 으아! 하! 부활의 또다 내가. 공격. 해피 구르기. 예. 예, 예. 예, 예, 예. 후! 오, 이 당차 보이는 표정 좀 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피해를 입지 않게 회피합니다. 회피하는 거리가 굉장히 넓고 빠르고 내 공격 범위도 넓고 공격 속도 개빨라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주 강력한 친구로구만. 다음 스테이지. 약간 던전 형식이네. 두려워 마시오. 나는 라타오. 한때 그대처럼 선택받은 그릇이었어. 우리는 현재 옛 신앙의 땅 깊은 곳에 있고 엄청난 위험에 빠져있어. 내 가르침으로 그대를 인도하겠어. 숲을 향해 계속 나아가시오. 내 가까이 서 있을 테니. 뭐야? 아, 진짜 두더지인가? 땅 두더지?
얘 휘두를 때 웃는 모습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약간 장난치는 듯한 느낌. 천막도 다 부술 수 있네. 대박. 다 부술 수 있어. 다 부술 수 있어. 당차 보이는 표정. 소지품을 엽니다. 동전. 온갖 유용한 일에 쓰이는 돈입니다. 플레이어. 장비 같은 것도 있네. 좋아요, 쭉쭉 갑시다. 몬스터들이랑 겹친다고 데미지를 입진 않네요. 공격을 직접 받아야지 데미지를 입나 봅니다. 상대의 공속은 굉장히 느리고 저는 공속이 빠름으로 맞을 일이 없어요. 동전을 던전 하나당 하나를 주네? 동전이 굉장히 값어치가 높은가 봐. 하나의 값어치가 강력하다 양! 나는 최강양! 아! 나 맞았어! 이거 HP 어디서 봐? HP가 표시가 안 되는데? 이건 뭐지? 바로 다음 던전으로? 보시오. 제물로 바쳐지는 또 다른 간혈인 영혼이요. 처자를 구출하면 분명 우리 교단에 들어와 줄 것이오. 눈빛이 맛이 갔는데요, 얘? 어, 강대하신. 뭐라 써있는겨? 옛 신앙의 주교들이시오. 이 제물을 받아. 뭐야, 누가 신성한 땅을 침범해 의식을 방해하는가? 아! 아우씨. 반격을 하네? 아! 내 HP. 아, 나 지금 무적이야? 나 지금 무적인가봐. 튜토리얼이어서. 구출. 으아. 구출 맞아? 추종자 세뇌 대기 중. 세뇌요? 그냥 구해준 것만으로 나의 추종자가 되게 할 수 없는 거야? 꼭 세뇌 과정을 거쳐야 돼? 안전한 곳에 왔소. 잘해주었소. 붉은 왕관이 그대에게 이 땅에 그려진 표식을 통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오. 오래된 사원으로 가게 될 것이오. 거기서 새로운 교단을 만드시오. 거기서 봅시다. 꽁꽁꽁꽁꽁꽁꽁. 교단으로 복귀. 예. Yeah. 쓰러뜨려 니가다. 퍼펙이라는 뜻인가? 35명의 적을 죽였대요. 4분 동안. 막혀서 안 가죠. 저긴 뭐지? 이 텅 빈 땅은 이제 그대의 것이오. 이 부서진 유적은 새로운 교단을 세우기 위한 지점이 될 것이오. 해야 할 것이 많소. 우선 가련한 영혼들을 교육시켜 교단에 들여오게 합시다. 추종자들은 그대를 위해 자원을 수집하오. 이들에게 명령해 목재나 돌을 수집하도록 하시오. 귀여워. 세상의 빛. 새로운 추종자를 교육시켜라. 입교를 위해 세뇌. 제발 살려주세요. 이름이 아르줄. 무작위. 아, 이름을 다 바꿀 수 있나봐. 형상 선택. 어. 어. 외형을 바꿀 수 있구나. 많이 잠겨있네. 일단 이걸로 합시다. 기본으로 가야지. 뭐하러 바꿔. 셋. 또 그대로. 종료! 이건 이제 간부들한테 줄 거야. 그래, 네가 첫 나의 제자이니 특수한 문양을 새겨 넣어주마. 특성. 번제에 반대함. 추종자가 번제되었을 경우 신앙을 마이너스 5 읽습니다. 신앙을 마이너스 5 잃으면은 플러스 5인 거 아니야, 결국엔?
그냥 오를 읽는다고 해. 마이너스는 왜 붙이는데? 질병에 걸릴 때 10 신앙을 얻습니다. 어 뭐야 똥을 좋아해. 으 뭐야 징그러워. 번제는 뭐야 근데? 어쨌든 수라. 나무배기 돌체광 자세히 들어보면 이러면서 마침 방언 터지셨는데요. 나무배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은 강해질 것이오. 허나 그대의 추종자들도 힘을 비축해야마나오. 필요한 자원을 모아서 요리용 화덕을 짓도록 하시오. 그러면 음식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니. 베리 집기. 돈스타브야? 베리 덤블샷. 베리. 베기. 핫! 핫! 좋았어. 돌은 어딨지? 이게 돌인가? 돈스타브 생각나네 진짜. 돌은 하나씩밖에 안 줘? 짜다. 다 했어. 요리용 화덕 건물 건설. 건설. 요리용 화덕. 날 것을 요리해 추종자들이 먹을 수 있는 요리로 만듭니다. 이 건물은 한 번만 지을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짓지? 이 갈색 땅에는 못 짓고 이렇게 지금 그리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다가 할 수 있나봐요? 건설! 따단! 음식! 당신의 추종자들은 음식을 먹어야 하며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교단의 허기는 화면 좌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기가 너무 낮아지면 추종자들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더 많은 음식을 찾으세요. 채집 지점을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세요. 농장을 지어 음식을 기르세요. 씨앗은 채집 혹은 구매로 얻을 수 있습니다. 배고픔이 생겼네. 베리를 수집, 음식을 요리하라. 퀘스트 이름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기쁜 마음으로 식사하라. 요리! 베리 음식 별 하나짜리 15%의 확률로 추종자가 즉시 똥을 쌉니다. 안 좋은 효과인가봐.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더 만들 수 없군. 요리 된 거야? 어 되게 과정은 간단하네. 이제 성지를 지어야 하오. 하지만 우선 더 많은 추종자와 함께 더 많은 금화가 필요하지. 둘 모두 옛 신앙의 땅에서 성전을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어. 우리의 후원자이신 기다리는 자께서 네 명의 옛 신앙의 주교들에 의해 갇혀 계시오. 아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천왕이 옛 신앙의 주교들이고 나를 부활시켜주신 분이 기다리는 자네. 주교 각각이 사슬 하나로 그분을 이 세계에 넘어오시는 걸 막고 있지. 이미 우리 쪽에선 저들의 영토로 가는 관문을 열었소. 추적해 저들을 죽이고 그분을 풀어주는 건 그대의 역할이오. 이제 가시오. 그곳에서 금화와 추종자들을 찾을 것이며 섬기지 않고자 하는 자들은 힘으로 전향시키시오. 열렸다. 가보자. 당신이 없을 때 추종자들은 이곳에 자원을 넣습니다. 베리 집기 귀여워. 광산? 진짜 조금씩 차고 있기는 하거든요? 한 350대 정도 더 때리면 이거 부서질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아니 그리고 추종자 나무 캐는 속도 개 느려! 난 한 5번 도끼질 하면은 캘 수 있는 건데 저 뭐야? 나랑 속도가 비슷한데 저거? 도구가 없어서 X표시 뜨는 거 아니냐고? 그럼 내 손에 들고 있는 저건 장식이냐? 마법봉이야? 물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맞는 도구가 없어서 지금 느린 것 같은데 어쨌든 진행은 된다는 거. 이랬는데 결과 안 나오고 그냥 다시 초기화 이렇게 되면은 진짜 죽일 거임.
이거 설마 지금 캐고 있는 버튼 떼면은 초기화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거의 다 했다. 지금 떼보라고 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뭐야? 오! 돌 10개! 그냥 돌을 10개 줄 뿐이야? 진짜 별거 없었네. 빨리 갑시다 이제. 뭐야 이게? 다크우드. 오, 신앙자가 8명이 있어야 갈 수 있구나, 여기는. 여긴 지금 딱 한 명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거고, 여기가 기다리는 자가 계신 곳. 아누라 비단요람 12명 가봅시다. 어, 한 명이 재단에 기도를 하니까 문이 열리네. 약간 영혼이 빨리면서. 어? 사라졌어. 이게 뭐야 근데? 여기에 신의 피가 흘렀다. 여기서 죽으면 더 이상 기다리려 하지 않았다. 뭔 소리지? 어, 이제 HP가 생겼네. 약간 던전 진행 방식은 아이작 생각나네요. 무자비의 도끼. 적들을 공격할 때 일정 확률로 치명타를 입힙니다. 공속이 약간 느려지고. 이코르 투첩. 바닥에 착지시 검은 이코르를 퍼뜨리는 투사체입니다. 이게 뭔 느낌인지 전혀 모르겠으니까 그냥 무기 들읍시다. 뭐야, 이것도 가져갈 수 있어? 열정은 불신자들을 쓰러트림으로써 얻는 정당한 분노이자 저주를 사용하기 위한 탄약입니다. 열정은 적들을 쓰러트리면 얻을 수 있습니다. 열정을 모으면 저주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저주 해방! 이런 느낌이군요. 약간 오염된 지역을 생성하는 거네. 어, 뭐야, 풀을 파밍할 수도 있어. 아야! 썩을 놈이? 풀은 왜 파밍이 가능한 거지? 공속이 많이 느린데? 뭐 어쨌든 한 대 치고 한 대 빠지고 그러면 되니까. 아니, 공속이 너무 느려. 아직 익숙하지가 않구만. 어디로 가지? 맵을 볼 수 있나? 맵. 맵 같은 거 없네. 뭐야 이거. 어린 양을 찬양할지라 위대한 힘의 전달자여, 아래에서 기다리는 자의 약속된 해방자이니. 카드가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지 아니면 아직인지 모르지만, 전 언제나 그대의 카드를 뽑아왔습니다, 어린 양이요. 허나 이번이 그 처음이지요. 이 카드들을 가져가십시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나는 카드를 한 장 뽑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그대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무슨 힘이냐고요? 카드가 그 힘을 결정할 것입니다. 심장이 받쳐지고 서약이 이루어졌다. 연인 1. HP가 1 증가한다는 건가? 전반적인 무기 피해량이 1.2배로 증가합니다. 나 이걸로 가야지. 이미 나온 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 땡큐. 이게 뭐야? 미약한 치료약이다. 아, 이거 히쁨이가 나보다 먼저 잠깐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때 모은 카드인가봐요? 아닌가? 원래 언락되어 있던 것들인가?
맵이 채팅창에 가려지네요. 아, 내가 설치해놓은 인터페이스들이랑 다 겹치네. 됐다. 히쁨이 고수였네. 어디로 가지? 한방! 우와 뭐야 금덩어리 대박. 나 왜 HP가 올라있죠? 나 뭐했어? 어린 양의 깃대 조각상. 강력한 어린 양의 조각상입니다. 아 뭐야 저 양 귀여워. 펄럭펄럭거리고 있는 거 봐. 저 당찬 표정. 장식품? 무기 교체 가능할걸요? 플레이어 안되네? 안된다야. 저기가 아무리 봐도 보스전이니까 여기로 가봅시다. 아 뭐야 장판 쓰레기야. 나 스킬 외우고 있는 도중에는 무적일 줄 알았더니 한 대를 맞았네. 장판이 내가 움직이면서 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멈춰 서서 싸네요. 검은 똥을 갑니다. 어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아마 상점일 테고. 이건 뭐냐? 그냥 전투? 이게 채집인가 보네. 여기 가자. 얜 누구세요? 허수아비인가? 이 집은 뭐지? 진짜 그냥 배경인가? 장식? 뭐야? 번제에 대해 관대히 베풀어 주신 것이다. 저승에서의 선물. 적을 하나 죽일 때마다 10%의 확률로 하트를 넣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이런 걸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신님. 아, 붉은 심장을 잃고 병든 심장을 획득한 거구나. 내 최대 HP가 줄어들었네. 아이고, 회피키 헷갈려.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어, 주변 폴들이 다 썩고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너는 칼날에 쓰러져야 했다 어린 양이여. 네 동족들이 그러했던 말이다. 그런데 지금 넌 내 앞에서 나와 맞서는구나. 부끄러움도 모르고 말이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왕관 그의 힘 그것인가. 하지만 여전히 난 강하다. 꼬리를 말고 도망쳐라 어린 양아. 죽어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오, 녹슨 심장을 얻었어요. 아마 이게 아이작으로 따지면은 소울하트?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오, 야, 방금 패링한 거야? 괜히 패링 시도하려다가 쳐맞았네. 어디로 가나. 계속 가겠습니다. 뭐야. 에? 죽은 적들의 생명력으로 착용자를 일정 확률로 회복시킵니다. 적들을 공격할 때 일정 확률로 치명타를 입힙니다. 회복!
간다! 무기를 재활용? 재활용은 뭐야? 아, 아니 이게 공격속도 1 차이가 엄청 커요. 갑니다. 동백나무 꽃으로 장식된 침대입니다. 장식품을 그렇게 비장한 얼굴로 먹지 말라고, 양아. 이게 뭐지? 보스전인가? 다른 방도 다 보고 오겠습니다. 상점이다! 앞으로 나오시오, 야스토이여. 피감는 혼돈의 안개로부터 내 그대의 모습을 전부 볼 수 있게 해주시오. 그 작은 어깨에 수많은 세월의 무게를 짊어지고 계시는군. 헌데 이건 무엇이지? 그대의 모습은 기만 그 자체로, 무기는 그것을 쥘 수 있는 손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오. 적을 쓰러뜨리거나 명예를 수호하거나 사슬을 부수는 것이어야 하지. 그대의 왕관이 영겁의 불길로 재련된 이 철로 된 무기의 모습을 띠게 하시오. 올바르게 휘두르길 바라겠소. 약속된 해방자여. 충전에 피해량을 늘릴 수 있는 치명적인 근접 공격. 파멸의 도끼 3. 공격할 때 일정 확률로 적들을 중독시킵니다. 짝깔람마빠야. 시체를 파괴하면 유령을 소환해 근방의 적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뭘로 하지? 이거 뭐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지? 그냥 선택이죠? 이리 와보자. 역시 공속 너무 느려. 무기 재활용 안 하세요? 아! 뒤로 씨! 큰일 날 뻔했네. 내 소중한 동전! 예, 베베! 보스전이다. 긴장하라고 우매한 것. 뭐 유령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무기? 시체를 파괴하면 유령을 소환해 근방의 적을 공격하게 합니다. 안 나온데? 어! 유령 나왔다! 나왔지만 주변에 적이 없어서 다시 들어갔어요. 와, 나 죽어. 공격! 다람쥐 공격! 다람쥐는 적이 아니었던 건가? 근데 풀은 진짜 도대체 용도가 뭘까? 스킬 써보자고? 아니 스킬 너무 구려서 안 돼. 타로카드 뽑기. 공격받을 시 10%의 확률로 피해 무시. 지도를 밝힙니다. 예! 지도 밝히기. 너무 좋아. 뭐지? 이게 뭐지? 저게 뭘까요? 보스? 멀리까지도 왔구나, 어린 양녀. 내 추종자들은 날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너의 추종자들 또한 그럴 수 있더냐? 내 근원에 나를 바치나니, 오 위대한 지도자시여. 붉은 왕관을 파괴하라. 으아, 암두시아스. 아, 지속딜 만세! 와, 봤어? 저게 보스전에서 유용하네. 전향.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의 교단을 잘 받아주세요. 믿음으로 따르겠나이다. 한글화가 약간 이상한데.
체내 대기 중. 금덩어리 22개, 베리 14개, 나무 16개. 지금은 식량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뭐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대목이 때문에. 어차피 이거 선택해도 아마 못 쓸 거거든요. 그냥 금덩어리로 갈란다. 뭐야, 동전을 왜 이렇게 많이 줘? 뭐지? 교단으로 복귀가 있네? 스라타레니 이겨도. 와우, 보스 처치. 뭐야? 아니! 아니, 보스전 끝나고 자원 선택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재료도 안 나오게 해주든가. 이게 대목 끝이었으면. 아이, 개 속상하네. 자, 이렇게 컬트 오브 램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거 이미 예약 구매해놓은 상태고 정식 발매되면 바로 또 열심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장기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맛봤는데 일단 캐릭터의 표정부터가 너무 매력적이죠?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게임입니다.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하죠.